으쌰. 와, 크다. 아, 싱싱하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산에 왔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승적지 제작해서 택배 보내느라 산행을 못했고요. 예, 오늘 이렇게 날씨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다니면서 오늘도 느타리 버섯이 많이 자라 있을 거예요. 아마 80리터 배낭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자라 있을 느타리 버섯을 찾아서 오늘도 천천히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행 시작합니다. 으쌰.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이것도. 지금 건조됐던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랫면에도 보면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지는 않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치고 요거 이거. 약간 물은 먹었는데, 뭐 신업병도 없고 깨끗하네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큰 게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은 버섯들이 이렇게 빨리 자랍니다. 금방 자라요. 또 그동안에 또 방건조 상태로 있던 것들도 비가 오고 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뒤에는 없을까요? 어우, 그렇지. 뒤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뒷면까지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랫면도 역시 깨끗하고요. 또 채취를 했고요. 여기도 있죠. 너무 바닷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닷거는 이거는 좀, 이것도 괜찮네요. 예, 요것까지만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랫면도 깨끗하고요. 예, 며칠 전에 비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 버섯도, 물기가 묻어서, 아랫면은 깨끗하네요. 좋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힘들어. 우와. 여기 많이 올라가 있네요.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으쌰. 와, 크다. 아, 싱싱하고. 에, 보자. 아, 좋네. 제가 요즘, 아, 주문이 밀려서 일한다고 산행을 하지 못했는데, 아,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많이 자라있네요. 예, 이것도 깨끗하고요. 자, 됐습니다. 너는 왜 또 잘라져 있니? 아, 진짜. 야, 이거는 조금 더 두고요. 더 자랄 수 있도록. 이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를 한번 채취해 볼게요. 으쌰. 얘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지. 아, 나무. 아래쪽에 달려있으면 좋은데, 꼭 위에 쪽에 이렇게 달려있고 그러나. 아유. 그러면, 아, 이렇게 달려있죠? 채취 한번 해볼게요. 또 가자. 아, 깨끗하네. 어? 위에 거. 아. 에, 저것도 좋습니다. 아. 아, 너는 어떻게 나무 틈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니? 너네는 좀 더 두겠어. 나중에 따라올게. 에휴, 진짜. 아, 이쪽에도, 에,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것도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라오죠. 아, 이제 털버섯이 보이네. 아이고. 우와. 아, 이쁘다. 우와. 이제 다리버섯들이, 어우, 많이 달려있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달려있고요. 이쪽에도 달려있고요. 저 위에도, 좀 달려있죠? 예, 요거 천천히 한번, 아, 채취 한번 해볼게요. 아, 승조끼가 없어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비가 오고 난 뒤라. 하나, 둘. 으쌰. 으쌰. 우와. 아. 아, 저 아래도 있고. 아,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천천히 채취 한번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아주. 아, 여기 보면 이거 신흙병이 좀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현재는, 아, 이런 주름에, 버섯 갓 주름에, 아, 있는 것들이 이렇게 톡톡 털어주면 되고요.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도 가자. 그래서 중간에는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비 오기 전에가 아니라, 너무 자라기 전에,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그죠? 아, 얘는 깨끗하네.
뒤에도 이렇게 있죠? 너도 집에 가자. 아, 딱 이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채취해야 좋고요. 아, 이건 깨끗하다. 아주 좋네요. 지금 위에 거는 다 채취를 했고 내려가서 아래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아, 저 위에. 엄청나게 또 달려있습니다. 저 위쪽에 보면 달려있죠. 제가 먼저 이 아래쪽에서 채취했던 곳인데, 위에 쪽에 크게 두 개가 달려있네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자랐네요.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채취 한번 해볼까요? 싱싱하고 정말 좋네요. 깨끗하고요. 깨끗하죠? 좋습니다. 담고서 위에 거 한번 채취해 볼까요? 이것도 깨끗하고요. 요 아래 요 작은 것들은 그냥 더 두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붙어있는 건 없고요.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나 먼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도록 할게요. 네 개가 달려 있어요. 너무 상태가 좋아서 요거는 채취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으네요.
이것도 깨끗하네요. 담고 내려가서 주변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많이 올라와 있네요. 다리가 조금 보이네요. 이것도 올라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다. 위에도 저 위에도 조금 있고요. 천천히 한번 대체 한번 해볼까요? 뒤에도 조금 있죠? 위에도 조금 있고. 위에도 이렇게 이제 밑을 걸고 대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고요. 이 뒤쪽으로 조금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이쁘네요. 그리고 이 아래. 얘는 신우병이 아니네. 아직 신우병은 아직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이 뒤에 쪽에도 있죠. 자, 예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거 한번 채참을 해보도록 하죠. 크다. 옆에 또 있죠? 옆에도 있는 거. 메터리가 엄청 자라있네요. 좋다. 탱탱하네요. 했나? 지지는 다 한 것 같고요. 천천히 내려가서 주변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아유. 예쁘다. 저 위에까지 올라와 있네요. 위에 보면 이쪽에 있고요. 저 위에도 달려있죠. 여기 아래도 달려있고요. 뒤에는 그게 다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아주 깨끗하죠. 아주 좋습니다. 이건 싱싱하고 위에는 올라가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네, 벨트 걸고 한번 시청을 해볼게요. 우선 아래 거 먼저 채점 한번 해볼까요? 아, 좋다. 좋습니다. 아래 거.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위로 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버섯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위에 느타리가 하나가 보이는데 가볼까요? 예, 이렇게 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채취를 할게요. 이것도 위에 것만 살펴서 이렇게. 아, 이건 이쁘게 생겼네. 시원하게 생겼네. 깨끗하고요. 딱 요것만 달려 있네요. 더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느타리가 보이네요. 우와, 그렇지. 그렇지. 우와. 와, 이쁘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와. 이렇게 좀 있고, 요 위에도 몇 개 있구나. 아유,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아, 좋다 이거. 아주. 시원해. 아, 좋습니다. 저 이거. 아, 좋고요. 저 위에도 있는데 저 위에는 한번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것도 몇 개 있는데 얼마나 들어오고. 나무 절로 가라. 아, 여기 이렇게 있네. 앞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 발톱 걸고 나무가 두꺼워서 아이고도 깜깜한. 아 좋다. 아 진짜 신선하네요. 신선하게 달려있네요. 들어가라 주머니에, 가방에. 아유 아 좋다. 와라 이거 너도 하라. 아유 우리 그 잡아당겨야. 응? 빨리 그 잡아당겨. 그러면 안 되지. 에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 배낭이 무거우니까 아 힘들어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온다 있네요. 한번 자취 한번 해볼까요? 아우. 아 여기 이렇게 예쁘게 자라 있습니다. 이것도 자취를 하고요. 아 지금 아래도 속에도 아랫면도 깨끗하네요. 이쁘다.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 큰 게 하나가 달려있죠. 이것도 깨끗하고요. 위에 것도 올라가서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이치. 이거 채취를 하고요. 이거는 아, 조금 더 있으면은 금방 신호등이 또 들죠. 아래쪽에도 와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뒤에도 좀 나오는 게 있는데, 뒤에도 조금씩 나오는 게 있어요, 아직. 이런 거는 아직 더 자라야 되고, 내려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남겨놓고 갔던 것들, 오늘 나를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많이 자랐다. 우와. 우와. 아니, 이쪽에도 많이 자랐습니다. 오늘 다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가자, 집으로. 그만하고, 그만. 이제 뭐 더 이상 자랄 것도 아니지만.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 아랫면도 깨끗하고요. 아, 이 가방을 꽉 찰 것 같은데, 이거에. 너도 가자. 너도 가자. 아, 이제 이거 채취하면은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배낭이 꽉 찼습니다. 무거워서 또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고요. 아, 크다. 뒤에도 하나가 있고. 배낭에 담고, 이 아래에 있는 거, 마저 내려가서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자 깨끗하다. 지금 배낭이 다 찼습니다. 배낭이 80m가 다 찼고요. 이제 뭐 조금만 더 담으면 꽉 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더 두면 망가져 버립니다. 아, 진짜 깨끗하네. 또 마저 채취를 하고.
이쁘게 좀 캐치가 하자. 아이 진짜 포만나게. 기생이야,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 네, 천천히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겁고, 배낭도 꽉 찼고, 무게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이제 하산을 할게요. 오늘 하루 동안도 열심히 또 산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동안 다니면서 네 차례 와서 뭐 80리터 짜리 배낭으로 큰 가득하고 지금 하산하고 있는데, 네 차례 와서 또 이제 비가 와서 자라는 속도가 좀 빠르네요. 그래서 요 며칠 동안은 잠깐 반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시즌 끝나면은 이제 뜨문뜨문 늦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겠죠. 네, 오늘 하루 동안도 열심히 산행을 했고요. 아마 조만간 내일이나 이번 주 내로 또 산행이 있을 겁니다. 산행하면서 노타리버섯 마저 또 달면서 산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지나면 또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노타리버섯 또 산행 한 며칠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사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버섯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승조끼를 넣을 데가 없어서 착용을 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조금 더 틈이 없네요. 버섯이 꽉 차서.